한눈에 보기도 콕 마이 묻다. 산의 대장부의 자존심 그 까이거 살짝 눈 감은 크라들. 이왕부터 여기까지 온거 제작된 표정 안볼수 없죠? 와, 괜히 봤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리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난 불만 요인 헬멧의 아빠 다리는 혹시 띠리띠리? 띠리띠리띠리 나는 외계인이야. 거침없이 뻥튀기를 날린 다리. 과연 다리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터뜨리게 성공했을까? 급속 카메라에 포착된 다리 표정. 표정 변화는커녕 오히려 콧방귀까지 끼네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같은 경우는 전문가잖아요. 강릉은 뻥이라고요. 응. 그럼 떡국은 뻥이라고. 쌀은 빵이라고. 이게 다 틀려요? 아, 소리가 다 틀리죠. 아, 미션을 부르는 결정적 한마디. 쌀, 검은콩, 옥수수, 이 세 가지 국물의 빵 소리를 맞춰라. 안 돼만으론 부족하다. 아예 방독면으로 후각과 시각의 기능을 완전 봉쇄했다. 그러면 기만 살아있습니다. 먼저 쌀과 검은콩을 넣고 여기에 옥수수까지 넣으려는 찰나 제작진의 얄팍한 손수 한번 들어가준다. 깨어건 말랐지. 당면, 당면으로 바꿔주세요. 미션 앞선 피도 눈물도 없다. 됩니다. 긴장된 시간이 흘러가고 드디어 기계는 멈췄다. 첫 번째 터뜨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다리. 연이어 터지는 두 번째 뻥튀기. 마지막까지 재료는 모두 튀겨졌다. 첫 번째 다리를 속이기 위한 당면, 두 번째 검은콩, 그리고 마지막은 쌀인데 과연 달인 맞출 수 있겠습니까? 소리로 세 가지를 맞춘다고 했는데 제품이 한 가지 바뀐 것 같은데요. 근데 두 번째 것은 콩이 확실히 자신하고 세 번째 것도 쌀로 자신하고 예. 첫 번째 게 아마 맨 종류로 바뀐 것 같은데요. 예? 맨 종류로. 맨요? 네, 맨. 아, 면이요? 네. 아니요, 강냉이 튀겼는데. 강냉이 아닙니다. 진짜요? 소리가 강냉이 소리가 아닙니다. 성공! 다른 귀는 백만불짜리 귀! 고속고속 담백하게 잘 튀겨진 강냉이들은 수직 고공 낙하 후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 커다란 비닐 속에 바로 포장되는데 한 번 더 나올 때 됐다, 당내 규세! 대회전 빵 포장 못자는 주름잡기 포장법! 샤샥 차차차 주름잡아 노크들어 묶어주면 끝! 저희 전작업 다 하시는데 안 힘드세요? 예, 재밌습니다. 전 국민이 제 강내를 파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재밌습니다. 전국에 나갈 강냉이들 공장 한 켠에 차곡차곡 쌓이는데 아들이 던지면 아버지가 쌓는다. 한 번은 딩글, 또 한 번은 딩글딩글 지그재그로 넣는다. 아, 왜요? 일단은 꼭지가 지구적 안 하면 나이 우여가 올라가면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넘어갑니다. 수천 사람들 딱.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작업. 그의 하루는 끝날 줄 모르고 하루의 마지막은 오늘 만든 빵튀기 배달. 대부분 한 대 본 사람들이 아니라 10년, 20년 된 단골들이래요. 네. 내가 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온다 지고 그건 아니고 이름 뻥이고 이름 뻥이고 인간성은 뻥 아니고. 이름 맨날 뻥을 치고 말은 뻥을 안 치는 거죠? 아, 절대 말은 뻥 안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말로 뻥을 해주면 신용이 없는데. 왜 맨날 이름 뻥을 해? 아, 이름 뻥을 해도 말은 신용으로 살아야 돼. 뻥은 치지만 절대 뻥 치지 않는 탈인. 단내 뻥 속에는 그의 땀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주거생활 공간의 머스트 헤브 아이템. 인테리어의 활용 점점. 쇼바. 럭셔리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이 쇼파들. 하지만 이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낡고 낡아 처참하게 버려지는 것이 인지상정. 하지만 애물단지 쇼파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린 쇼파 리폼의 달인을 찾아보기로 했다. 청바지가 쇼파 리폼은 이 사람을 찾아라. 서울에서 쇼파 좀 만질 줄 안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황학동 쇼파 리폼 거리.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이 쇼파 누가 만든지 아세요? 이거 내가 만든 거. 혹시 이 사람이 탈인? 확실히는 아니야. 장난 아니야. 이거 만들기 어려운 건데. 그래요? 예. 누가 이 소파를 모르시나요? 엄마 찾아 산만리 다음으로 애처로운 소파 찾아 산만리.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 성남의 한 소파 리폼 공장. 과연 청바지로 만든 소파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어허 있다. 사진 속에 쇼파와 똑같은 청바지 쇼파가 진짜 있었다.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에?
아니 누군데 자꾸 남의 작품을 만지는 거예요? 얘도 초상권이 있다고요? 아니 이거 직접 잘 만드신 거예요? 그럼요. 제가 만들었죠. 쇼퍼와 함께한 12년 쇼퍼하고 치는 맥가이버 박동수 씨.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달인의 작업장. 낡은 쇼퍼들 달인 앞에 헤쳐모여 달인이 몽땅 접수해버리겠다. 저 발리폼의 기본 중에 기본 해치 작업. 잘못한 건 없지만 빌고 빌고 다리를 빼주고 낡은 옷 이제 안녕. 버스라면 덮겠어요. 새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 완료. 예, 이 돌이 좋지 않으세요? 예. 저는 나중에 이 새 소파를 만들려고 이렇게 팍팍 뜯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새 소파 만든다는 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소파. 아니 소파라고 하긴 99.9% 부족하다. 해지고 돌아왔던 나의 모습은 잊어주삼. 이랬던 소파가 이렇게 확 변신했습니다. 지금부터 달인의 진짜 실력이 공개됩니다. 뜯고 뜯기는 관계. 이게 바로 달인과 헌쇼파의 묘한 관계 되시겠다. 뜯기고 부려진다고 슬퍼 마라. 곧 새 생명 부여받을 진. 명절 때때옷이 이보다 예쁠까? 쇼파도 철마다 옷 갈아입으니 쇼파 팔자 상팔자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판이다. 달인의 무기 타코로 전과 의자 합치. 쓰다듬고 매만지고 달인의 쇼파 사랑 참 유별나다. 아이 너무 이쁘다. 여기 좋으세요? 맞으시면서? 예.